제가 이렇게 소시오패스제 가장 중요한 정의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소시오패스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소시오패스를 만날 일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 거의 안 계실 거예요. 제가 방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정말 가깝고 좋은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특별한 용건이나 목적이 없어도 대화를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소시오패스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용건 없는데도 말 거는 것들이에요. 왜? 나는 용건이 있어야만 대화를 하거든요. 소시오패스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요. 내가 필요할 때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에요. 너무 많은데 너무 중요해. 그리고 내가 필요 없어지면 나한테 다시 굉장히 차갑게 돌변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갑자기 내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소시오패스로 돌변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또 다른 중요한 특징들이 있죠. 사람을 이용한다는 것. 그러니까 사람을 도구로 생각한다는 것. 그 외에 여러 가지 또 중요한 몇 가지가 더 있는데 하지만 어쨌든 소시오패스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내가 필요할 때만 나한테 잘하고 내가 필요 없어지면 나를 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소시오패스들 우리는 경험했고 실제로 굉장히 가까운 사람으로도 더 본 적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소시오패스들을 결국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소시오패스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 만나는 게 상책이에요. 근데 소시오패스들은 대부분의 연구들을 보면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자기의 소시오패스적 성격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심리학자들 중에 상당수가 어떻게 하면 소시오패스들도 숨길 수 없는 그 사람의 본능적 특징들을 우리가 순간적으로 잡아낼 수 있을까? 그런 걸 연구하기 시작했죠. 무슨 얘기냐? 짧은 시간에 벌어지는 일, 즉 습관적인 반응을 보면 된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있어요. 여러 명의 형제 자매가 있는 그런 부모님이 계신데 그중에 셋째 딸이 부모님 계신 그 집을 오랜만에 방문을 했는데 심근경색으로 아버님이 쓰러져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셋째 딸은 너무나 놀랐겠죠. 119 구급대를 불러서 병원으로 당연히 급히 옮겼을 테고 그리고 병원에서는 당연히 응급수술에 들어갔겠죠. 그리고 이 응급실에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 경황이 너무나도 없었던 하지만 이제 막 정신을 차린 이 셋째 딸은 자기 첫째 언니에게 전화를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고 아버님이 쓰러져 계셨고 그래서 내가 급히 아빠를 응급차에 모시고 지금 병원에 와서 이제 막 응급실에 들어갔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해줬습니다. 첫째 언니한테. 자, 그러면 이 첫째 언니는 그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대답을 했어야 되나요? 거기가 어디야? 지금 갈게. 어디요? 괜찮아. 아빠 괜찮니? 괜찮니? 그쵸? 두 분의 대답이 합쳐진 게 당연히 상식적인 대답이죠. 거기 어디니? 아빠 괜찮니? 그런데 소시오패스들은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너 왜 응급실에 전화하기 전에 나한테 전화 안 했어? 헐. 뭐예요? 아빠의 목숨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반사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 왜 나한테 먼저 전화하지 않고 응급실에 전화했어? 자, 우리가 이런 사회적 현상을 많이 봐요. 무슨 얘기냐?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어떤 다른 경제적 손실이 있었는지 어떤 정치적인 손실이 있을지 손익이 있을지를 따지는 사람들 있죠? 심지어 우리는 국가적으로 다들 아파하는데도 그 손익을 따질 수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소시오패스적 성향이 강합니다. 심지어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도 돈으로 환산하는 사람들 가장 경계하셔야 될 소시오패스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결국 언젠가 내가 용도가 다했을 때 그리고 내가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을 정도로 힘이 약해졌을 때 나에게 이런 행동을 보일 사람들입니다. 멀리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소시오패스적 사람들은 절대로 뽑으면 안 되는데 이걸 굳이 오히려 나서서 뽑으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바로 그게 압박 면접하시는 회사예요. 온갖 수치스럽거나 당황스러운 질문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상대방이 당황해하면 얘는 일을 못할 거예요라고 하는 여유 없는 생각을 하시죠. 이런 당황스러운 질문에 오히려 당황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잘 속이고 무언가를 도구적으로 사용하며 정서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내가 이 면접을 통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만으로 감정이 메마른 무서운 사람들을 내가 내 회사에 스스로 불러들이는 그런 일들을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재밌는 건 이런 수많은 거꾸로 하는 것들, 착각하고 있는 것들은 정말 다른 데도 많습니다. 바로 통제의 착각, 컨트롤의 착각입니다. 제가 전형적인 40대 남성이죠? 40대 남성인데 이렇게 길을 가고 있어요. 프랑스 파리에서 길을 걷고 있는 전형적인 프랑스 남자인데요. 그런데 저한테 한 2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어떤 아가씨가 약간은 다급한 얼굴로 저한테 와서 아저씨 저 좀 도와주세요. 저쪽에 좀 불량스러워 보이는 세 사람이 내 휴대전화를 잠깐 보자고 했는데 장난치면서 안 돌려줍니다. 가서 젊은 친구들한테 좀 그러지 말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이게 아주 위험한 상황은 아닌 것 같지만 저 친구들이 좀 쉬운 말로 이런 거죠. 뻘렁뻘렁대. 친구라서 그를 지나가는 자기 또래의 여자인 나에게 좀 지금 이 상황에서 약간 무례한 행동을 합니다. 요 정도의 톤이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주면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자, 김상주 씨께서는 도와주시겠습니까? 도와줘야죠. 그렇죠. 근데 그 상황이 한국이죠? 프랑스라는 게 중요합니다. 프랑스. 네. 아, 좀 생각을 해봐야겠네. 어쨌든 도와주겠다는 사람들도 있고 안도해주겠다는 사람들도 있죠. 자, 이런 차이가 그런데 의외로 그 사람의 성품에 의해서만, 가치관에 의해서만 결정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년 남성이 아까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하는 그 여성을 만나기 직전에 또 다른 여성에게 이런 질문을 길거리에서 받습니다. 저 아저씨, 발렌타인가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나요? 아, 발렌타인가요? 자,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어떤 아저씨들은요, 그 도움을 달라고 하는 그 여성을 만나기 전에 이렇게 길을 물어봅니다. 저 아저씨, 그 마틴가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나요? 아, 마틴가요? 저렇게 가면 됩니다. 결과부터 먼저 말씀드립니다. 발렌타인가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받은 사람들이 더 많이 도와줍니다. 이후에 만난 약간 곤경에 처한 여성을. 그리고 마틴가가 어디예요? 라는 질문을 받아서 설명해준 아저씨들은 도와주는 확률이 상당히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발렌타인가와 마틴가가 도대체 무슨 차이냐? 자, 구글 이미지 검색을 해보면 그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로맨스를 상징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발렌타인이란 말을 듣자마자 그 얘기를 입에 담고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뭔가 로맨스에 관련된, 이성과 관련된 조금 더 낭만적으로 변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연구자들이 왜 마틴이란 거리를 물어보게 만들었느냐? 야, 저도 이미지 검색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 훨씬 더 뭡니까? 그냥 배 나온 아저씨처럼 변한 겁니다. 조금 더 낭만적으로 변한, 그리고 조금 더 아저씨처럼 변한 이 모습에서 사람들의 도움 행동의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이 단순한 차이들이 벌써 선택에 큰 혹은 행동에 큰 영향을 만들어낸다는 건 마찬가지로 뭡니까? 우리가 직전에 어떤 상황이 있느냐, 특히 자아와 관련해서 어떤 상황이 있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한테 사진 찍어보라고, 너의 가족 사진을 찍어보내라 그럴 때 사람이 얼마나 바뀌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어쩌다 어른 프로그램 정민식 PD라고 있습니다. 이 정민식 PD한테 딸이, 굉장히 아끼는 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딸을 찍어서 보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못해서 보낸 겁니다. 자, 이렇게 보내요. 멀쩡하죠? 제가 5분 후에 정 PD, 당신 찍어서 보내봐. 그랬더니요, 이렇게 돌변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막 두르고 있어요. 뭔가 좀 더 위험해 보여도 더 뭡니까? 개성 있고 나한테 좋아하는 것들을 표현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나는 좋아하는 걸 가지고 싶은 자아고 우리는 나쁜 걸 막아내고 싶어 하는 자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다익선 뭡니까? 많으면 좋은 거죠. 과유불급은요? 많으면 오히려 안 좋은 거죠. 뭐가 더 맞을까요? 저희 심리학자들이 드디어 밝혀냈어요.
그때그때 달라요. 그런데 앞에 그때와 뒤에 그때를 나누는 기준을 모르잖아요. 제임스 서러위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 들어보셨죠. 대중의 지혜, 집단지성. 이게 다다익선이라는 거죠. 제 몸무게가 몇 킬로일까요? 83? 뭘 더 하세요? 83? 80. 네. 78? 78. 확실히 굉장히 그 배려심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85. 솔직한 대답이고요. 배려심이라고는 없고요. 94? 94? 94. 네. 저의 정확한 체중은 저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네 분 중에 어떤 분도 제 체중을 맞히지 못했어요. 그런데 점점 제가 더 많은 분들에게 여쭤보죠. 그걸 다 받아서 엑셀에 딱 정리해서 평균을 딱 내면 신기하게도 제 체중이 나옵니다. 네. 이게 바로 대중의 지혜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자, 보십시오. 모든 사람의 한나의 답은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개별의 답은. 그런데 재밌게도 모든 사람의 답이 평균화될 때 뭐가 나옵니까? 제 몸무게라는 정답이 나오죠. 그래서 정확하고 올바른 대답은 여러 사람의 힘을 빌려야 됩니다. 정답을 구할 때는 이렇게 되지만 해답, 뭡니까? 단순히 정답이 아니죠. 정해진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답들 중에 최고의 답이죠. 게르트 기거렌처, 겉필링이라는 책의 저자죠. 이 사람은 세 사람, 네 사람 이렇게 면접관의 수가 늘어날수록 더 평범한 사람을 뽑는다는 것을 보여준 걸로 유명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될 때 어떻게 됩니까? 평범해지고 안전해지고 오히려 새롭고 찬실한 사람들은 논의 과정에서 더 배제된다는 거예요. 새롭고 참신한 대답은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우연하게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장기 둘 때, 바둑 둘 때, 오목 둘 때 언제 신의 한 수가 더 많이 생각나시나요? 훈수 둘 때죠. 내가 두는 게 아니죠. 내 친구가 두는 겁니다. 훈수 두는 사람들 이래요. 거기서 열심히 지켜보고 있지도 않아요. 여기다 두면 되겠네 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훈수죠. 그러니까 내 친구 도울 때, 내 상사 도울 때, 내 부모 도울 때, 내 자식 도울 때 이때 인간은 엄청나게 창의적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나를 이렇게 돕는 훈수를 하는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해야 그 사람들이 나를 도울 생각이 들까요?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될 때입니까? 내가 이타적인 사람일 때입니까? 이타적인 사람. 창조적이거나 혁신적인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래서 이타적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참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미국 대통령이 최근에 한 분 있었죠. 오바마 대통령입니다. 오바마 대통령 그래서 실제로 중학생들도 알아듣는 연설을 점잖게 했다고 하죠. 물론 중학생보다 더 어린 사람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면 되지 않겠니? 그런 사람이 하나 있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에 연설을 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도 있죠. 그런데 내 주위에 나와 그래도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한테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 즉 대학생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고급스러운 말을 했고 매번 과학과 수많은 철학적인 얘기를 했던 이 사람은 대통령이 되지 못했습니다. 나보다 어린 사람에게 도움받을 때, 나보다 아직 능력이 부족한 사람한테 무언가 조언을 구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할 때 인간은 제일 지혜로워집니다. 존경하는 사람은 필요합니다. 롤모델도 필요하죠. 그런데 그게 그 사람과 동일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의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착각 중에 하나가 바로 남따라하는 착각이에요. 유사성의 오류라는 겁니다. 이건 영화에서 종종 자주 등장하는 소재이기도 합니다. 어떤 여자분이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동성인 다른 여자 동창이 있는데 그 동창이 너무 좋아서 같은 옷을 입고 다녀요. 같은 헤어스타일을 하고 같은 매니큐어 색깔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을 닮아야 된다라는 착각을 정말 많이 한다는 거죠. 히로시마에 가면 무인 호텔이 하나 있어요. 헨나 호텔이라고 합니다. 저 무인 호텔에 가면 데스크에 프론트죠? 프론트에 세 가지 로봇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로봇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냥 로봇. 그 다음에
사람처럼 생긴 로봇. 이거 사람 아니에요. 사람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그 움직임도, 안면 움직임도 보여주는 그런 로봇입니다. 세 번째, 좀 엉뚱하죠? 공룡 로봇이에요. 공룡 로봇. 체크인을 어떤 로봇에게 제일 많이 하는가를 본 거예요. 자, 상식적으로 가운데 있는 사람 로봇에게 제일 많이 체크인하러 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찰해본 결과 놀랍게도 공룡 로봇에 제일 많이 갑니다. 그리고 사람처럼 생긴 로봇한테는 거의 안 갑니다. 실제로 우리는요, 제일 비슷한 걸 가지고 제일 소름 끼쳐 합니다. 인간과 제일 비슷한 게 뭔가요? 사실 시체예요. 그리고 좀비죠. 근데 우리는 제일 무서워합니다. 제일 내 옆에 두기 싫어하고. 우리는 어중간하게 상당히 비슷한 것들을 오히려 싫어한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너무 비슷하게 살지 마십시오. 너무 다른 사람들 따라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나는 나일 때 사랑받는다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남 따라하다가 시체 취급받고 좀비 취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헨나 호텔의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이 가장 찾지 않는 그런 인공지능 로봇과 같은 취급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모든 착각들 중에요, 사실은 제일 큰 착각이 저희 인지심리학자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심리학자들이 거꾸로 해왔구나 라고 하는 큰 반성을 만들어낸 연구들이 있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허리가 너무 아프다, 진통제 드시면 효과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진통제의 약효가 허리로 갈까요? 뇌로 갈까요? 네. 네, 뇌로 갑니다. 허리는 아픈 거 모르죠. 우리 뇌의 대표적인 영역이 요 엔테리어 싱글레이트 콜텍스예요. 앞쪽이 아니라 옆쪽에 있는데 우리말로 바꾸면 되게 재밌어집니다. 전측 대상회예요. 무슨 가게 이름 같죠? 여기가 활동하면 우리는 아프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한테는 이렇게 살점 떨어져 나거나 아니면 뼈가 부러지는 상처가 없는데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게 사람 때문에 겪는 고통이죠. 그리고 대부분 이 둘은 이별 아니면 갈등입니다. 자, 이별과 갈등은 내 뼈와 살에 조금도 상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저희 심리학자들 뿐만 아니라 관련된 연구자들이 이별이나 갈등에서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에는 뇌에서 어디에서 그 반응을 처리를 하는지가 궁금해진 거예요. 저희들이 좀 놀랐어요. 의외로 같은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뇌는 교통사고 당해서 허리가 너무 아픈 것과 사람과 이별이나 갈등에서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를 거의 구분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 그런 진통제를 드시면 효과가 있느냐? 효과가 나와요. 제가 설마하니 이 자리에 계신 이 귀한 분들께 대버림 팔려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내 주위에 누군가가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면 그 사람 교통사고 당한 사람이에요. 피 흘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교통사고 당한 사람처럼 따뜻하게 배려해 주셔야 돼요.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게 우리 인간이 거꾸로 하고 있는, 이때 오히려 더 나를 다그치는 가장 거꾸로 하고 있는 최악의 것들이라는 거를 저희들이 최근에 발견하고 이제 이 말씀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건 내가 피 흘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뼈가 부러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때 나한테 모질게 하세요? 내가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운데 이때 나한테 정말 따뜻하게 하셔야 내가 낫습니다.